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 있어요? 삼김쇼. 아, 삼김쇼. 아. 삼김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 예. 예. 1인 15역. 예, 그렇습니다. 네. 그쵸, 제목이 뭐였지? 까먹었습니다. 삼김쇼. 예, 삼김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혜원 씨 김성회 보좌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뭐 필요 없어. 저기 카메라 저쪽에 있으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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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방금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종로 5가 가서 네. 한기총 해체하라. 정치목사 전광훈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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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단법인 한기총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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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 한기총 기자회견 봤다는 분들이 막 너무 시원했다고 막 칭찬하는 댓글들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좀 그 선언문만 읽고 뭐 그래서 기자회견만 해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시민단체를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사무실들을 가서 엎어야 되나 뭐 그 생각도 했었고. 네. 엎으면 근데 누가 뒷감당을 해주지? 본인 다 해야죠. 네. 뒷감당이 어딨나요? 그게 뭐 사식은 넣어드릴게. 네. 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는 거. 그래서 아,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꿈에 나온 건데. 네. 아, 내가 신나를 일단 뿌려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아, 예. 예. 아니 뭐라도 예.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예. 늦게 시작한 운동권 예. 이런 식으로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예. 이벤트. 막 서른 넘어가 그래도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냥 기자회견 하다 말았지.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좀 유쾌한 그 기자회견 네. 선언문 발표. 십자가에다 바퀴를 달아서 한 바퀴 돌시게 됐어요. 그 좋은 방법이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런 생각 못했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 채탕하는 거 옛날에 그 한기총에서 예, 예, 예. 그 최성규 대표회장이라고 그 저 순복음 쪽인데 순복음 인천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가 약간 담임 목사 있어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가 이제 그 당시 그 참여정부 당시에 그 사립학교법 그 개방이사 한 명 집어넣는 거 네. 이걸로 뭐 학교를 공산화한다 뭐 이 지랄을 떨었거든 한기총이.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투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에 바퀴를 달았어. 아.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큰 십자가를 만들어 그게 아, 짊어지고 하는 게 나왔는데 네. 이제 보면 저 끝에 바퀴가 붙어있는 예. 엽기였죠 진짜. 예. 그래요. 당시 그 기억하시죠? 사립학교법. 예, 예. 네. 아 그래요. 그때 우리가 좀 알았어야 합니다.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정말 별짓을 다 한다. 네.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 그때 가장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은 진보적인 뭐 개신교계나 불교나 뭐 천주교 뭐 이런 그 사제나 승려 목사님들은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함께 사회 구원을 위해서 네. S는 동지적 관계니까 네네. 서로 연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뭐 대정부 투쟁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통일 운동하고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보수 신부, 보수 승려, 보수 목사들이 연대하는 거 보셨어요? 유사일에 최초로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운동에 개정 저지 운동에 네. 그 세 종단의 보수 성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쳤어요. 예, 야, 나 그거 충격을 먹었네. 아니 저 불교 믿는 사람을 개똥만큼도 안 보거든. 저 보수 목사들은. 네. 그렇죠. 예. 또 같이 연대해서 뭐 스크럼을 짜진 않았지만은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예. 이렇게 연대라는 거 보고 야, 기득권이 무섭구나. 이 주님도 못 하는 일에 이 돈이 예? 그 아멘. 재산이 이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구나. 네. 그게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도 하고 선언문도 읽으면서 저희가 모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 망신 다 시킨다는 거예요 한기총이. 그 대표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대표회장이요? 예. 한기총이요? 예. 한기총의 회장이 많아요. 아 회장이 많습니다. 부회장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회장이라고 공동회장. 하고 그렇죠, 공동회장이고 아, 회장단 속옷 목사님 그렇죠, 예. 빤스 목사 전광훈 예. 빤스 목사가 대표회장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빤스 목사가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한국교회 대표성이 있는가? 이 자체로도 이제 한국교회가 빅엿을 먹는 거예요. 그 이제 너무 코미디죠. 네. 네. 격을 떨어뜨려도 너무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기총 다 떠났어요. 없어.
아 남아 있는 한기총에 뭐 대한예수교장로에 뭐 통합 합동 뭐 백석 감리교 성결교 다 떠났어요. 그나마 이름이 좀 있다는 교단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아성이라는 교단 정도인데 여기도 이 단체 저 단체 다른 단체 이렇게 다 가명이 돼 있어가지고 딴 데 지금 또 한눈이 팔렸어요. 요즘 정경련 같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예. 다 그냥 떠나가지고 거기는 말 그대로 뭐 군소교단 아마 그 군소교단도 한 60여 개 남았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절대 다수는 탈퇴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남아있던 자신이 군소 소속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예. 전화라면은 전화를 네. 안 받아. 그래서 교단총회인데 전화를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의 빈집 털이를 한 것이다. 우리 빤스 목사가. 네. 그래 놓고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간 기총이 대단한 줄 알아 사람들이. 그죠? 몰랐죠. 이런 사정. 그렇죠. 지금도 이제 교단의 대표 조직이라고 알고 있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뭐 거울 뿐인데 껍데기 뿐인데 여기서 빤스가 장악을 해가지고 네. 뭐 자기가 천만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양 떠들고 다니는데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빤스가 그래서 기독교인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때마다 계속 엿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런 잘못된 풍토 그리고 이 자들이 지금 거의 뭐 기독교를 예? 기반 삼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내년 총선 때 말이죠. 기독교 이름으로 또 정당 만들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지. 3% 넘어가면 의사 얻어 원내 정당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또 걔네들이 가짜 뉴스를 또 어마어마하게 또 유포하거든요. 예, 한겨레에서 네.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에스더 운동본부였죠.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생산하는데 이게 신념이 있어야 아무래도 되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꼬셔서 하면 훨씬 일이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는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제가 몇 사람들한테 그 기독교 가짜 뉴스 유포하는 그 카카오톡 좀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초청받아서 들어갔어.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울면서 호소를 하더라고. 울면서 진짜 운 건 아니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아, 제발 좀 탈퇴하면 안 되겠냐.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아니 새벽 1시, 2시, 3시에도 그냥 계속 카톡 올라온다는 거야. 알림을 꺼놓으면 되죠. 그냥 알림 끄라고 나 얘기했어요. 알림 네. 끄면 된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네. 뭐 한 500건, 600건 안 읽은 거. 근데 이게 저는 뭐 잠깐 딴 얘기인데 그 가정의 해체, 뭐 가정이 꼭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집에 가서 부부끼리 그러니까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카톡에다 보내고 아, 그래요. 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제 주변에 주말 밤늦게 이럴 때 무슨 뭐 좋은 글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그림 보내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아, 좀, 네. 저 그만 좀 하라고 그랬어. 아저씨인데. 그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계속 보내. 그래서 그만 좀 보내라고. 무슨 그림이요? 아니 무슨 저기 뭐 하트 모양 그림 그리고 네. 왜 그 뭐 그 뭐 명언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고 풍경 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네. 아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할 일이 없냐고 그걸 왜 보내냐고. 아니 그 집에서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니까 자식하고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나마 받아주는 건 여기니까 여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머 거죠. 너무 좋아요. 어머 아름다워요. 네. 뭐 모모님 짱. 뭐 이게 올라오니까 거기다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독한 거, 더 강한 거 이런 거 올리는 거지.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간 이 또 다른 어떤 우리 현대 사회의 소외 현상의 한 단면이긴 한데 그러나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평화나무가 나서서 이제 기독교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동을 가짜 뉴스는 좀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저희가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 해봐서 아는데. 카카오톡에 가짜뉴스 올라온 거가 정말 가짜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요. 하루 만에 그 출처를 딱 잡아냅니다. 그래요? 아, 그럼요. 뭐 서버를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 그 키워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어디가 최초 발언지인지를 찾으면 쭉쭉쭉 해서 하루 네. 정도면 충분히 내용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사람 진짜 잡아요. 네. 그래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처벌을 해야죠. 이제 뭐 문재인 금괴 200톤 이런 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할 생각이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그 외에 가짜뉴스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경찰에 가서 무조건 신고를 하시면 우리나라 경찰이 잘해요. 또 네. 남의 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문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가 너무 심해. 근데 문 대통령은 고소할 생각이 없어 보여. 이럴 땐 또 고발하면 됩니다.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또 당사자가 네. 예, 엿 먹여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또 그냥 물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비판을 당해야 하는 존재라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외의 분들은 가짜뉴스나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예, 사회정의를 구현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돼요. 아, 그럼요.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아까 그 한지총 기자회견을 네. 하고 와가지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 양반이 그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예. 나는 사실 그동안 조중동만 보면은 이 양반은 내일 당장 능지처참이 될 그런 죄를 저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아, 이 양반 큰일 났네. 아이고 문 대통령이 또 한동안 힘들겠구나. 응?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네. 영장을 기각하면서 거의 뭐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네. 뭐 아직 결론 안 나왔고 진행 과정이지만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 인사를 물갈이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았을 때 뭐 사람 왜 갈아치우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블랙리스트랑 하등 인연이 없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성명서를 냈다고 해서 음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블랙리스트로서 문제가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런데 세금을 줘서 혹은 이제 정부기관, 정부유관기관의 공직자들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코드 인사를 비판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코드 맞추려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뽑으려고 정권 잡는 거지.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나머지 그 인사들은 그냥 다 알아서 각자들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정권 잡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부터 이런 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2016년에 국정감사라 경기도를 내려갔는데 이제 남경필 지사 때였어요. 네. 그래서 남경필 지사한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게 그때 뭐 무슨 자리에 뭐 누구 캠프 누구 꽂자느냐 무슨 자리에 뭐 캠프 누구 꽂자느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네. 남경필 지사가 그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선거를 같이 치른 사람들이고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서 일을 하는 게 그런 것까지 문제를 삼으시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가요. 정치가 무슨 대단히 깨끗하고 대단히 선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그건 민주당 정부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세력의 정권을 잡아도 그들과 코드가 맞고 그들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건 전 당연하다 생각하고 다만 말도 아닌 사람을 갖다 꽂는 경우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점에서 예 저는 이 김은경 장관의 일까지가 정말 문제인지 그리고 법원에서 뭐 청와대도 얘기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 기본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예, 그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은 그 제도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현주 KBS 사장 쫓아냈잖아요. 사실상 그랬죠. MB 정부가. 예, 예, 예. 그것도 그러면 잘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할 거였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영방송은 좀 다르다 생각해요. 이게 좀 제가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공영방송을 코드를 맞춰갖고 KBS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할 때야라고 정치권을 얘기하는 건 KBS의 구성원들에겐 엄청 모욕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정현주 사장 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지만 나머지는 또 언론은 또 언론으로서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그 MB 때였는데 MB가 정현주 사장이 안 나가니까 저항을 하니까 아니 왜 안 나가지? 어 이게 이상하네. 아니 KBS는 내 거잖아. 네. 내 건데 왜 안 나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 건데라고 얘기했을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정권을 잡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전 정권 사람들 몰아내고 새 사람 심는 게 당연한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로남불 논란 나오고 뭐 네. 여야 공수 교대 할 때마다 낙하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상통하는 얘기고 아마 저는 이제 아예 제도화 양성화해야 된다. 전 낙하산 양성화론자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네. 임기랑 맞추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저는 이 사람 이런 사람 꼭 전문성을 따져야 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따져야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에 오히려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뭐, 그 자리에 예. 몸 담았던 사람이라면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권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공공기관이면 또 정치적인 정책 이런 것들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야 되니까 대신에 대통령이랑 임기를 맞추자. 예, 그래서 대통령 물러나면 같이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독주하는 것이 우려되면 두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국회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이사장은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네. 감사를 야당 쪽에서 임명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 내부적으로 연속적인 합리성 이런 게 필요하니까 노동자 이사제 하는 거예요. 노동자 직원들이 이사에 얼마 정도를 추천해서 같이 심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제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과 야당에서 견제하러 온 사람과 이제 원래 일하던 직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임원진을 구성하면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뭐 그런 논란 반복하지 말고 양성화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김은경 예, 예. 환경부 장관 네네. 거는. 네. 나 전화 김태우가 입 벌려 가지고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랬었죠. 최초에. 예. 아, 김태우. 김태우 씨는 기본적으로 비리 때문에 그래서 그 적출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막 불만이 있어서 막 토로한 얘기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거. 이게 과연 잘한 행태인가? 구속영장 기각 관련돼서 오늘 주요 일간지들 다룬 거 보면 한겨레 신문하고 서울신문만 그 보도를 했고요. 그나마 한겨레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보니까 딱 영장 기각 소식이 들어와서 기사를 쓴 게 아니야. 이미 기각됐을 경우 그리고 발부됐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네. 그 소식을 이미 다 써놓고 그 내용을 보면 영장 기각 사유 이런 게 없어요. 한겨레는 서울신문은 소상히 다뤘어. 네. 법조팀장이 직접 썼더라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제대로 기사 쓴 데는 서울신문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예 다루질 않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구속될 때는 아주 사람을 죽일 것처럼 이렇게 덤벼들다가 항상 새벽에 나오는 기사를 다루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한겨레나 서울이 뭐 메이저 신문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거긴 다뤘단 말이야. 조중동이 안 다룰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모르세요? 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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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리가 있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 그래요. 지금 뭐 한기총에 빤스 보내기 운동을 한번 하자고. 빤스가 아깝습니다. 빤스가. 네. 아 이게 이제 저 세탁하기 전에. 네네. 예, 상태로 보내면 어떨까? 예 좀. 예? 스타하기 전에 힘드네요. 입던 거. 아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 이거 부끄러우셨어요. 잠시. 아, 예,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티 팬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바디 로직은 싫어합니다. 빤스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바디 로직은 벗겨지질 않아요. 워낙 타이트하게 토크 밴드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예. 자 그래요. 그 뭐 빤스 얘기는 말고 아니 나는 이제 권은희 씨한테 굉장히 열 받았어요. 굉장히 내가 좋아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인 이전에 수서 그리고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었나? 그때 아 분당하고 강남이었나 그랬을 거다. 그때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권과 관련해서 그 누구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다뤘던 내가 굉장히 그 한번 좋게 봤거든. 정치 들어갔을 때도 환영했고 심지어 막 뭐 권은희 씨도 뭐 계속 그 얻어맞았잖아요. 변호사에서 부동산 관련 건으로 남편이랑 부동산 같이 뭐, 예, 부동산이 있다고 그럴 때도 야 이번에는 권은희를 재물로 삼아서 죽이는구나 막 그러면서 제가 분개했었는데 아 그런데 뭐 그래요 뭐 바른미래당 갈 수 있다고 막 국민의당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공수처에다가 기소권 주지 말자 물론 뭐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바른미래당이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타협해야 된다라는 김수민 평론가의 그 평론 뭐 그는 일견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아니 저는 이제 타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 좀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수처 아니 이제 공수처만 딱 떨어져서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을 많은데 굳이 이제 기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좁히면 저는 주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 안 주더라도 굉장히 뭐 나쁜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루킹 Z검 이것도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은희가. 네. 야. 그 Z검. 아니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허위범 네. 잘했다고 그게 칭찬하지 않았나? 김학의 관련돼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저지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마땅히 없으니 드루킹 Z검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뭐 말하자면 생떼인데 그걸 왜 바른미래당이 받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는. 그러게요. 참 어렵네요. 이건 한마디로 난 이렇게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냥 저기 예? 괜히 이걸 저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당이 쪼개지느니 아예 그냥 민주당이 그냥 판 깨고 예. 못 받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패스트트랙을 안 타면 바른미래당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없어질 텐데요. 좆될 거예요. 예. 어디서 지금 지역구에 나가서 승산이 있습니까 거기가? 전혀 없지. 예. 그건 마찬가지 한나라당도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지역구 수도권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는 수도권 어려워. 뭐 아주 없진 않겠지만은 그 아주 괴멸적 차원의 참패를 할 겁니다. 결국 영남밖에 없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당 지지율이 한 30% 나온다면서 1년 후는 알 수 없지만은 30%가 계속 유지되면은 적어도 내년에 100석 가까이는 포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낫지. 영남만 갖고 돼서요. 그 뭐 80석 넘겠어요? 근데 인간이 조직적으로 사과하지 못하고 다 자기 눈앞에만 보이는 거죠. 내 지역구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뭐 몰라 이런 식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어쨌건 바른미래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보기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아니 무조건 반대. 무조건 그냥 딴죽. 무조건 그냥 발목 잡기.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부담스러워한 이유가 민주당 쪽 측 블럭이라 묶여 보일까 봐 우려하고 있는 건데. 바른미래당이? 네. 자기네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보면 항상 반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바른미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찍은 사람 반, 자유한국당 찍은 사람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당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은 민주당하고 좀 추진을 하니까 그 무슨 Z검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행보를.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진짜로 드러난 건 따로 있는 게 패스트트랙 협상을 하면서 막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10대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른미래당으로서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제대로 된 당이라면 민주당 안 들어줄게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건 법안이 있어. 이걸 좀 올려달라.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시하고 있는 수건 법안은 없습니다. 무슨 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반 민주당 반 섞어놓은 거예요 그냥 당이. 그 지난 선거회 때 김진태 의원이랑 붙었던 허영 위원장 경우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단일화를 허영 후보랑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웃겼는데 그 사람 지지율 5%였는데 딱 단일화하고 나니까 정확히 2.5%씩 김진태 의원이랑 허영 후보가 갈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김수민 평론가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해야 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란 정당이 존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그 내부의 계파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이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기소권이라는 것을 안 준다 이거 사실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검찰이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큰 게 아니고요. 처벌을 외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큰 거거든요. 그렇지. 대표적인 게 지금 방방방 삼형제 아닙니까? 그 장재현 사건으로 방 씨 언론인 뭐 이제 성희 같은 세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들을 눈감아주는 것이 저는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인데 공수처가 생기면 이 눈감아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공수처를 이제 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고 자꾸 권력은 여기저기서 이놈 저놈이 서로 나눠먹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어떻게나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권이 있는 게 좋은데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만들어 놓고 해서 또 유용한 가치가 있으면 기소권을 또 추후에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전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이 깨지지 않도록 민주당은 계속 좀 입장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네. 홍영표 원내대표도 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공수처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게 해외에 전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싱가포르의 염정공서라든지 홍콩이죠. 홍콩 염정공서 뭐 싱가포르에는 타모조사구, 호주의 반부패위원회 이런 기구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 기구들은 이제 수사 범위나 이런 건 더 커요. 공수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직 비리 일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대신 기소권은 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수처는 그것보다 범위는 좁으니까 기소권은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기본 생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바미당에서 한 얘기가 기소를 검찰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으로 재정 신청을 공수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재정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재정 신청은 주로 이제 고소를 하거나 이런 당사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특별히 뭐 공수처장이 아니라도 이제 재정 신청의 기능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기소권은 무조건 공수처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엇물려 있으니까 그 좀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인데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공수처를 찾아봤어요. 시사 상식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의 가족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는 말은 공직자로 임명된 공무원들 중에 고위 인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직했다라는 게 공수처의 기본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정권에게 사실은 부담이 돼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그것 때문에 막는 건지 그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됐거나 정권에 부담되는 일인데 왜 우리 정부는 정권에 부담되는 일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부담 줄 수 있는 찬스를 자꾸 놓치려고 하는지 그 구조 그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오늘 이재호 씨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공수처를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지 모르겠다. 본인도 국민권익위원장하고 국회의원 할 때 공수처 법안 추진했었거든요. 이재호 씨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공수처를 막으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 그냥 튼다. 무조건 튼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가 지금 확고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리더급 인사가 나와서 공수처법은 얘한테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안에서 몰매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튼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김수민의 행태하고 많이 비슷해요. 김용민이가 뭔 얘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네. 무조건 딴죽 걸고 무조건 비틀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 정말 옳은 말 뒤집을 수 없는 말 예컨대 뭐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그때는 이제 반박을 못하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는데 해가 뭘 뜹니까? 해는 그냥 있는 거지 태양이 그냥 있는 거지 뭐 동쪽에서 거지. 네, 새로 뜹니까? 아니야 야, 이 새끼야 아니, 야, 이 새끼야 하는 이거야말로 자유한국당적 태도가 아닌가. 네, 절대 김수민이 반 김용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김용민이 반 김수민을 하는 것이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는 없지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도 전 세계적 유례가 잘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충격요법으로서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기소권을 분할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검찰이 독점해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 공수처라기보다는 공수처보다 범위도 더 큰 조직을 그냥 검찰을 쪼개버려서 예, 새로 뭐 변호사 출신들 뭐 로스쿨 출신들 넣어가지고 사실 이제 검찰 일반에 대한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틀에서의 개혁이 힘들다면 공수처는 뭐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 같고 사실은 이제 범죄율은 못 줄이고 CCTV 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불가피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 그리고 상상해 보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 조직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조직이 작을 텐데 이게
살아남으려면 어쨌거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뭐 하겠어요? 큰 놈 잡으려고 들 거거든요. 네. 큰 놈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고 큰 놈은 야당이 아니고 현재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연히 그 공수처가 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공격하는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눈치를 보고 눈앞에 보이는 걸 누구라도 공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검찰 말고도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잡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경험하는 것.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래 검찰 혼자만 한 게 이상했네라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지금 뭐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형태를 넓혀가든가 아니면 기소권을 여기저기 나눠 갖게 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런 일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물 몇 살에 고시 합격하고 나서 검찰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매일 낮에 일하고 밤마다 스폰서 끼고 어디 가서 술 매일 먹고 뭐 상명하복에 막 충성하고 지금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서초동 법원 앞에 살았는데 점심에 그 냉면을 먹으러 가면 검사들이 한 20명 들어와 갖고 진짜 맥주를 짝으로 넣어놓고 점심 때부터 먹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뭐 충성에 만세해가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요즘 이제 깨지고 있는 건 뭐 서지현 검사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여성이라는 새로운 그룹이 들어가서 기존의 이런 행태들 뭐 맨날 같이 룸사롱 가서 단합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깨져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에 단촌됐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검찰 말고도 같은 종류의 남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생기는 건 저는 우리 사회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보면 정말 미래가 없는 당이다. 오는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속한 호남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으로 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트릭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바미당이 패스트트랙을 결단해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결단을 해라라고 하는 압박 카드. 예. 박지원 의원이.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바른정당이 이제 계속 안에서 득세하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결정권 행사하면 호남 출신들한테는 그게 싫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평화당으로 오거나 그런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나갈 경우에 민평당과 바미당이 재통합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열어놓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지원 특유의 허풍이 좀 섞여서. 네. 야, 근데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흥미롭네요. 호남 출신 의원 당장 김관영 원내대표 있고 네. 박주선 그리고 김동철 주승용 예, 뭐 그런 사람들 네. 권은희도 있네요. 그렇죠. 권은희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겠죠. 공천만 준다면. 근데 공천은 민주평화당이 아니라 고 길은 막혔고 민주평화당 간다고 다음번 선거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미 틀렸다고 봐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호남은 이미 지난번에 민주당을 심판을 했고 거기에서 심판의 가장 핵심은 니네 우리 동네에서 그냥 믿고 해먹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심판하려고 했던 대상은 바로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호남 다선 의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을 쪼개고 나가면서 심판의 대상이 약간 어긋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김동철 뭐 주승용 의원들을 뭐 제가 그 의원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 황주홍도 있네요. 예, 황주홍. 그것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주홍 민평당 아니에요? 아, 민평당이네. 민평당. 네. 아. 하여튼 이런 의원들이 어디로 봐서 민주당의 색깔과 맞는 의원입니까? 다만 호남 출신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맞죠. 네. 호남 지분으로. 네, 호남 지분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그래도 호남과 영남이 서로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현주가 나 호남 갈래요. 이러고 가서 호남 몫으로 국회의원 할 수도 있겠네. 아, 호남은 내 거라니까. 중상. 아, 그렇다. 좀 봐주셔. 좀 그러네. 이정현이.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선거제도 개편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호남 당원들은 받고 싶을 거예요. 네, 호남 당원들은 받고 싶을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 10%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호남 지지율이. 그러면 호남 의석에 쉽게 얘기하면 10% 정도 갖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 호남 당원이라고 하면 맨날 찬밥 신세니까 예, 표철이 안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럼 두 분이 한번 예언해 주시죠. 예, 선거제도 개편 이거죠. 패스트트랙 탄다 못 탄다. 자,
단언해서. 탄다는 곧 의결이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탄다. 탄다. 아, 저는 사실은 탈 가능성 40% 정도 좀 낮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타서 이제 통과까지 될 가능성은 타면 한 70%. 네. 그렇게 보는데. 아, 저는 못 탄다로 갑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기. 시간이 4-3 재보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330일이 최장이고요. 단축시키면 270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협상 국면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공수처 기소권까지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까지도 못하면 그거는 민주당의 리더십이 그 의심받는 상황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의심받을 거 없어요. 원래 안 좋습니다. 리더십이 낮은 거 알고 있어요. 아니, 영표 형님 당내에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튼 청와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미당 때문에 다른 데까지 바미하게 생겼어요. 그 밤이라는 게 좀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현상이거든요. 후루루 퓨. 그러니까 막 장렬하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야. 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밤이당이 퓨 되면서 저는 좀 최근 전국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상당히 불쌍하다. 김관영 원내대표 뇌가 일단 밤이었어요. 퓨 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 그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시끄러울 거예요 이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라는 직책상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의 오늘인가 한번 공수처 법안 처리를 역설을 했어요 그쪽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원안을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미당이 이 처리하지 못한 바미당이 던져버린 이 붐도 아니고 이제 밤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터지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형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딜요? 한국 정치로. 뭐 6월 귀국설 뭐 이런 게 나왔죠. 근데 그 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밀양시장. 밀양시장? 예. 밀양시장은 왜? 고향이 밀양이거든요.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대선 나왔다 서울시장이니까 이번에는 부산시장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시장 노리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번에 밀양시장으로 내려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부산시장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네, 곧바로 밀양시장. 밀양시장. 네. 그 정치 전략적으로 돌아오더라도 올해 안에 안 돌아오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이제 돌아와서 뭐 본인 입과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사실은 이제 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행보가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라고 거의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리해서 이제 하고 있고 안철수 본인이 하기 힘든 일까지 포함해서 손학규가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독일에서 조용하게 공부나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할까? 뭐 무슨 연구소죠? 연구소에 가는데 근데 독일에 배울 게 많이 있긴 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산이고 뭐 통일도 했고 4차 산업혁명도 있고 해서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 대통령 꿈을 버리는 게 본인 인생에 정치를 오히려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만 욕심을 부리는 순간 또 굉장히 이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봅니다. 도박이 그렇고 마약이 그런데 한번 따본 쾌감, 한번 뽕을 맞아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 뭐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한데 대권주자로 대권이라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정치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철수 형님이 주가 부양이 필요할 때 정치하신다고 봅니다. 안넷? 아 그렇죠. 대선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난 그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를 좀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정치적 액션을 취하시는데 아마 그분이 다시 정치를 해도 뭔가 그런 필요에 놓인 게 아니겠는가. 근데 주가가 안 뛰지 않을까 이제는. 충격요법을 쓰이지. 충격요법.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출마를 하거나 복귀하면 일단 기본방으로 두 배는 올라가요. 오르고 너무 내려가서. 본인이 가진 지분이 네. 많아서 그게 굉장히 상당한 그 재산적 가치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뭐 안철수 형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한 것 같고 별 관심들이 없으니까. 네. 예, 예. 우리 댓글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기 얼굴이 반쪽이라고. 예. 우리 어머니가 뼈밖에 안 남았다고 좀 그러겠어요. 네.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려야 네. 되는데. 불효자입니다. 피골이 상접. 피골이 상접하셨어요. 자, 4-3 재보선.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승패. 통영은 자유한국당이 이기지 않을까. 무난해 보여요? 무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기지 않을까. 거기는... 양문석 형 좀 섭섭하시겠네. 아 근데 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언제나 예 사실을 기초합니다.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는 언제나 잘 맞기 때문에 전 그렇고 창원은 뭐 여영구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 그래요? 그건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주술을 불러일으켜서라도 그건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평화당하고 원내 교섭단체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정의당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네, 저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정의당 1석, 자유한국당 1석 이렇게 갈 거고 이제 조중동에서는 마치 이제 민주당 2패 이런 식으로 몰아갈 겁니다. 분명히 예예 예. 예. 2패 이렇게 몰아갈 건데 이제 해석투쟁이 되겠죠. 해석투쟁이 영승 영승으로 갈 거예요. 영승 패라고 2패라고 하긴 쉽지 않지. 0패라고 표현하죠. 0패 네. 네. 포인트 없이 지면. 예.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경남 지역 선거였고 뭐 하나는 또 대승적으로 양보에 가깝죠 사실은. 단일화 뭐. 여론조사 결과는 뻔한 거였기 예, 때문에 예, 예. 우리 대승적으로 양보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석 확장을 어느 정도 저지했고 그다음에 고성 통영은 원래부터 좀 어려운 데였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해석 투쟁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정의당 후보 무슨 저 네. 전국적 스타도 아니고 말이죠. 뭐 경남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었던 도의원 출신의 여영국 후보가 네.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영국 후보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효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영국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3파전 끝에 낙선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낙선도 사실은 개표 마지막에 결정이 나서 처음에는 당선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영국 후보 독자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지지도 주민 기반이 있는 것이고 사실 노회찬 의원을 창원 성산으로 불러들인 거는 여영국 후보의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노회찬 후보가 이제 노원병에서 좀 떠나게 되면서 지역구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저기 광주 광산구에서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저울질을 하다가 이제 창원 성산 권영길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민주노동당 강세 지역이자 그쪽 의원을 또 배출했었던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고 이미 도의원으로 털을 닦고 있었던 여영국 후보가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영국 후보가 낙선을 했지만 그를 찍었던 표들은 정의당을 확실히 지지하든 아니면 여영국을 확실히 지지하든 다져져 있는 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재보선판으로 갔다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정의당을 비판하는 지점 중에 제일 큰 게 지역정치 안 한다는 거거든요. 동네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공점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영국 후보는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지역에서 지역정치를 하는 정의당의 드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후보가 저 홍준표 경남도지사 때 뭐 제일 아주 뜨겁게 싸웠어요. 홍준표하고 도정 질문. 네. 네. 그러기도 했고 어허참 이걸로 이제 어허참 내가 야동을 봤어요. 뭐 이러면서 그 저기 또 경남도의회 앞에서 농성을 했었어요. 네. 여영국 의원이 그랬더니 저는 그 농성한데 가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때 이제 홍준표가 제가 지져도 열차는 가야지요. 뭐 이랬었어요. 네 맞아요. 예. 뭐 쓰레기라는 얘기도 했던 거 같고. 쓰레기 했었어 쓰레기. 예,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밤 11시 57분에 도지사 사퇴서를 경남 도의회로 던집니다. 예. 고 현장에도 여영국 의원이 나가 있었어요. 나가서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사실 여영국 의원을 이제 지역 방송의 녹화장에서 같이 녹화한 적이 있었는데 경남 MBC 예, 그때 이제 전생에 부부 아니었냐고 홍준표랑 네. 아 그래요 자 그래 여영국 후보가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는 뭐가 됩니까 거기다 아예 베이스 캠프 차려놓고 네. 선거 운동을 진두지휘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네수엘라인가 갔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황교안? 예. 베네수엘라요? 그렇게 싫어하는 베네수엘라를 배로 시작한 어디 갔는데? 아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아 그래요? 예. 왜 가는지 모르겠고 예. 원래는 선거 끝까지 있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뭐 일정 있나 봅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트남 가고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또 창원에 계속 있었는데 네. 승리하면 자기 몫으로 하려고 그랬지. 황교안이 이렇게 딱 당대표가 되고 나서 플러스 한 석 이렇게 된 뭔가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를 딱 드러내고 그 힘이 바로 황교안으로부터 비롯됐다. 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자기 입으로 페이스북 공문에 보면 황교안 죽이기가 그렇고 패스트트랙 추진이 그렇고 창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정의당 야합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김학의 수사를 본인 죽이기로 규정을 하는 나 이게 도대체 이런 황당한 프레임을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더 상기시켜주네. 상관없다고 하고 넘어가고 수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고 넘어갈 문제지 이건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련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정말 자백인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 창원에서 지면은 황교안 책임론 뭐 언론들은 보도 안 하겠죠. 아 근데 이거 그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 베네수엘라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그러네. 예. 안 갔어요? 예, 저희 실수입니다. 베네수엘라로 안 갔네요. 예, 안 갔어요. 우리나라 가고 있다고. 이 표현법이 예. 홍준표를 닮아가고 있어요. 황교안이. 예. 홍준표 맨날 베네수엘라 얘기하거든요. 그 되게 단정적인 어법 계속. 네, 이것들을 지금 황교안이 홍준표를 따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끄럽습니다. 제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왜 가나 했더니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게 알면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황교안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뭐 그 선거 전까지는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아, 그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셔야겠네. 근데 뭐 또 반타작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이. 네. 그 누가 그걸 알아주나? 자기들끼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네. 것이고. 그래요. 그 이번에 안 되면은 이것도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김새는 일입니다. 김새는 일이고 저는 그 김학의 수사 이게 네.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여파를 미칠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돼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아니 뭐 조사의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국에 미칠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이 당시에 수사를 덮은 것은 김학의 차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지. 보고요. 예,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들추는 것은 김학의를 처벌하고 그 위에 이 보고선상에 있었던 뭐 지금 얘기 나오는 황교안 대표님 뭐 이런 사람들 곽상도 의원을 노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서 누구에게 로비를 했고 누가 그 별장에 갔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공소시효가 어떠고 지랄들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국민들이 눈앞에서 멀쩡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이 허탈함을 정부가 달래준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죠. 뭐 공소시효고 나발이군 다 뒤로 밀어놓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감옥에 못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런 사람들이 접대를 받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정도는 밝혀내야죠. 그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말 그대로 적폐청산이고 이런 거지 지금 여기서 그 위에 곽상도 황교안이 있으니까 이 건을 밀고 나가자라고 이 보는 것은 굉장히 작게 보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곽상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네. 아주 재밌었어요. 자신은 그 경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니 같은 기사인데 왜 국과수로 갔느냐 가가지고 비디오를 빼내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 비디오 내용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든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네. 인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주면. 야 곽상도 정말 네. 사람이 이거밖에 안 듣나? 아니, 그래도 치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뭐 조작하고 은폐를 하려면은 좀 치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머리 좋은 검사인데. 그런데 네. 사람...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공수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검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인들이 압수를 당하고 본인 통장이 털린다라는 가정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야 이러다간 검찰에 큰일 나지 생각을 하고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데 검사들 자체는 본인들이 정말 웬만한 건 아니면 정말 웬만한 건 아니면 누구 사람을 죽이거나 정말 딱 드러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자신이 다른 검사들로부터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처벌받을 거라는 것이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게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놓지 않습니다. 그 지금 보여주면 김학의 건도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 비디오 촬영하고 뭐 가서 그렇게 막 여성들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은 말 그대로 언터처블, 예. 건드릴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청문회 가면 걸릴 게 별로 없는 게 항상 조심하면서 살거든요. 어떻게 됐거나. 그런데 예. 검사들은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게 열심히 뒤를 정리하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다 나오겠네 뭐. 네. 김학의 건도 다 나오고 황교안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책임을 묻는다면 뭐 법적으로 안 되면은 정치적인 게 남아 있는 건데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황교안이 뭐 잘 몰랐다고 칩시다. 네. 제일 선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지. 의자나 돌리고 자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폼이나 재고. 근데 한국 보수 세력이 정말 한심해진 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리더로 보고 있다는 거. 저는 절대로 중도 보수 정도 성향 그리고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황교안의 이런 무능한 모습 절대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차라리 이 사람 거의 반쯤 끝난 사람이 아닌가 이미. 그 저 무능한 건 용서 못하지만. 네. 나쁜 건 또 용서를 하는 이런 나쁜 심리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황교안이 네.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덮었다. 네. 이건 용서가 되지만 황교안이 아무것도 몰랐고 결국에는 황교안 모르는 사이에 김학의가 저렇게 처리가 됐고 또 경찰 수사가 무마가 됐고 검찰에서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황교안이 모르는 가운데 이건 국민들이 더 용서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잣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약간 이해는 되는 거는 이제 지도자라는 걸 하나의 그냥 도구 수단으로 보고 일이나 잘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황교안이 유능은 한데 부도덕했다라고 드러나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미지가 이명박 같으면 원래 걸레니까 그때 더 묻는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황교안 굉장히 위선적이고 고결한 척 해왔기 때문에 뭐 무능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게 드러나더라도 뭐 타격을 입을 거다. 통상 법조인들 하면은 뭐 원칙적이고 뭐 정말 자로 재지 않고 뭐 오로지 법대로 판단하고 이런 이미지로 그동안 법조 출신 정치인들이 자기 그 캐릭터를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네. 이회창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원칙. 아름다운 원칙.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우리 아들 군대 못 간 거 네. 아름다운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황교안은 대체 이 사람이 법조인으로서 네. 법을 수호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대쪽같이 뭘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대쪽같이 이회창 같은 경우는 법관 때 소수 의견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황교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홍준표처럼 뭐 모래시계 검사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수통하고 공안통의 차이인 건데 특수통들은 검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양성이 된 건데 또라이를 까도록 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외압도 견뎌내고 가서 찌를 사람들을 찌르는 칼잡이들이 특수통으로 가는 거고 공안통은 상대적으로 정권에 순응하는 정권이 시키는 그러니까 공안이 다루는 게 공안 사건이랑 선거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기 때문에 같은 검사라도 저는 그것이 황교안과 홍준표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황교안이 그렇게 파이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이걸로 기소된다.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나 검찰이 지금 황교안을 잡으려고 김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논리를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여튼 전혀 노리지 않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기소한다 만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황교안이 끝내 기소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거. 이거 본인 무능한 걸로 덮고 넘어갈 문제지 여기서 내가 알았는데 이랬다라고 나올 가능성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자백을 해야만 이렇게 결론이 납니까? 아 저는 이번 건이 황교안하고 연결돼서 황교안이 기소당하고 이럴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아니 근데 황교안이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알면 기소를 해야 된 이유는 뭔지.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는 이 서사가 있다고 보는데 황교안이 덮어줬기 때문에 박근혜가 고마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총리로도 발탁했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을 잘 무마하니까. 김학의 한 건으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학의 말고도 최동훈 건도 있지. 최동훈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황교안. 근데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남겼는가? 예, 그 황교안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묵인 방조 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덮는다기보다는 덮는 건데 모른 척하고 놔뒀다. 뭐 요 정도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 황교안은 무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사람은 지금 정치적으로 죄가 많죠. 네. 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그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 정치적으로는 제가 맞죠.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네. 반대로 답하도록 제가 항상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이고. 다루기 쉽네, 우리 김수민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 예. 여하튼 그 김성애 보좌관님이 애초에 예언하셨던 거지만 황교안 대표가 과연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까? 여기는 계속 저도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보궐선거 있어 내려가서 악수하고 한 이틀 돌아다니면요 동네 전세가 뒤집혔어요. 실제로 손만 잡으면 표가 됐어. 그 정도로.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뭐 아버지 후광이 보고 다 떠나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전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교안 대표 지금 창원 내려가서 창원이 달아오르고 있냐고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에게는 내 선거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를 원하는데 황교안은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황교안 유세하는 거 봤는데 네. 야 무슨 설교하는 것 같아. 딱 설교 스타일이야. 뭐 교회 장로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라이터도 새로 고용하고 그래요? 예, 글을 좀 세게 쓰려고 요즘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페북에 쓴 글 천사와 악마의 대결. 미친 거죠 정치인이. 그 국민의 일부를 악마화하는 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악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네. 뭐, 차라리 젊은이 개새끼를 하면 20대 개새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악과 선은 완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새끼야 20대 개새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차라리 뭐. 악마라고 하는 게 더 기분 덜 나빴을 거예요. 악마라고 하면 무시하진 않잖아. 악마는 힘이 세니까. 그 모 논객께서는 예. 그냥 무시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선거학의 대결로 정치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너무 예, 철진한 정치인이라서. 황교안이 그랬어요. 유세할 때 내가 봤는데 황교안이 했던 말이 우리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너무 말을 못합니다. 네. 앞으로 말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강기윤 후보는 말을 잘합니다. 네. 너무 말을 잘해서 말을 좀 덜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유세랍니다. 뭐죠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역사회에서 말 잘하는 걸로 승부를 하고 이런 집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못하는 건데 말은 잘 못하지만 일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뭉쳐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은 잘한다 이러면은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썩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 좀 이거 좀 하나만 더 통영 관련돼서만 통영 예. 이제 하나 남은 변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이 예전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 같이 경선했던 후보 중에 하나는 뭐 제가 기억으로는 하나는 탈당하고 막 지금 이제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거기 고성이랑 통영이랑 같이 합쳐져 있는데 고성이 한 4만, 통영이 한 10만 정도 될 거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통영의 여론이 절대적인데 차고 나간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 불복해서 차고 나간 사람들이 통영표를 얼마나 갈라먹고 그 이게 사실 조직표로 하는 선거라서 그런 점을 좀 같이 들여다봐야 돼서 예, 민주당으로서 아주 가능성은 아주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쉽지 않은 선거다라는 점. 어떻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면 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문석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또 고향이 통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통영 쪽에 좀 집중하는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마침 또 고성은 또 백두현 군수라고 민주당 출신의 예, 군수가 현재 통영 시장도 민주당이 됐어요. 예. 근데 고성 군수는 고성군 설립 이래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김경수 지사가 고성이 고향인데 고성에서는 적거든요. 무슨 그만큼 어려운 지역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군수가 선거운동을 대신 해준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데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예. 예, 희망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4.3 지나서 우리 다시 만나겠네요. 아닌가? 4.3 날에 예, 한번 그 결과를 4월 2일? 아 4월 2일이군요. 4월 2일 예예 예. 바로 전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